안녕하세요, 고세기타의 고세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BTS의 Butter입니다. 최근에 발매되어져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곡인데요, 함께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키를 설명드릴게요. 키는 플랫이 4개인 A플랫 키입니다. A플랫 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1번에 카포를 끼고 G키 진행으로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자, 그런데 여기서는 G코드 모양을 이렇게 잡고요, 6번하고 5번 줄만 칠 거예요. 1도와 3도 음만 이용할 건데요, 주로 베이스 라인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폰 다 알아놓으세요. 다음 코드입니다. C 메이저 7. 다음 코드입니다. D 서스 4. 자, 여러분께서 이 키 알고 계신 D 서스 4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노래의 편의성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되어지는 이 스크래치 사운드로 좀 삽입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새로운 폼으로 코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7.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 이런 폼 혹은 이런 폼도 있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6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들을 다 눌러줬습니다. 네, 이번 코드는 C코드. 네, 이렇게 1도와 5도를 이용한 파워코드 진행입니다. 다음 코드는 D코드입니다. 마찬가지 진행이네요. 베이스를 기준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다음 F마이너인데요, F 파워코드는 메이저 마이너 7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전체적인 진행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노래의 송폼,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진행은 인트로 두 마디와 A파트 여덟 마디 진행되었습니다. 인트로 두 마디와 A파트에서의 그 앞에 부분 네 마디는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디를 어택하는 이 바디 어택과 왼손을 가볍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치는 이런 스크래치 사운드가 혼합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노래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베이스와 그 드럼 라인 사운드들을 기타로 어택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스크래치 이런 폼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A파트 4마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G코드 모양이 6번 줄과 5번 줄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스, 댐핑감 있는 베이스 라인들을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폼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 리듬은 1, 2, 3, and a, 4, E, and A 에서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1, E, and 3, 2, and 3 이런 진행입니다. 네, 그럼 인트로 두 마디와 A 파트 8마디 연결해서 총 10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E, and a, 2, E, and a, 3, E, and a, 4, E, and a, 1, E, and a, 2, E, and a, 3, 4, E, and a, 1, 3 and a 4 and a 1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1 and a 2 and a 마지막 마디 1, 2, 3. 그 다음 진행이 되죠. 1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4. 한 번 더. 1, 2, 3.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집니다. BPM이 굉장히 빠른 곡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헛소리를 가볍게 하시면서 리듬을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B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 코드는 C major 7, D sus 4, E minor 7. 이런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코드 진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해 보실게요. 리듬 잘 보시고 따라오세요. 4마디 진행입니다. 3, 4. 4에서 이쪽 근방 16번, 6번 줄 근방에서 아무데서나 최대한 11프렛 근처에서 치시고 슬라이드 글리산드로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C파트 진행에서는 두 마디 패턴의 리듬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마디는 1, 2, and a, 2, 2, and a, 3, 2, and a, 4, 2, and a. 두 번째 마디는 1, 2, 3, 4. 네,
이렇게 8마디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박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드를 당길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박자에서 코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X자 표시, 스크래치 표시가 있는데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코드 타는 전부 다 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중간중간에 빠지는 박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시연 보여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연습해보시면서 따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보 매진시키세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3, 앞이랑 똑같네요. 그 다음 또 진행이요. 1, 2, 3, 4, 2, 1. 한번 끊어줘요. 또 흑손이라고. 1, 2, 3 and a 4 and a.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자가 심표예요. 1, 2, 3 and a 4 and a. 네, 이해되셨죠? 다음 진행은 다시 B파트 진행입니다. B파트는 앞에와 똑같은 진행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리듬이 1, 2 and a 2, 3, 4. 그리고 중간중간에 X 표시되어져 있는 스크래치 톤을 표현해주면 좋긴 한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드 잡고 코드 톤만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싱코페이션 진행 되겠죠? 붙임줄이 있기 때문에 진행 보여드려보겠습니다. 3, 4.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입니다. D파트 진행은 8마디 랩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파워코드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And a 4, and a 1, 2, 3, 4. 1, 4. 1, 줄을 열어주고요. 베이스 요 바디 어택을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좀 남겨준 다음에 한 3 정도에서 잡아주세요.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이에요. 앞에 C파트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E파트 아우트로로 8마디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리듬이 1, 2, 3, 4. 네 번째 박자와 다섯 번째 박자를 좀 잘게 쪼개주네요. 코드 진행은 똑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연주를 할 때 굉장히 BPM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천천히 먼저 리듬을 구현하신 다음에요. 코드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드 하나만 잡더라도 천천히 리듬을 하나하나 구현해보시고 16분음표로 정확하게 카운팅 하신 다음에 이 노래를 해보시는 것이 빨리 익히시는 방법일 거예요. 네, 지금까지 BTS의 버러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이 강의 그리고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쌤이타의 공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